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의 그런 활용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데이터 분석 샘플들을 올리면서 시각화까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보안 쪽 영역이던 어디에서 이제 웹로그 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보안 영역에서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이런 웹로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보안뿐만 아니고 저희가 인프라 쪽에 관련된 그런 로그들을 분석을 할 때 이제 통합로그 같은 경우 그것들을 사용해서 대시보드화처럼 이게 시각화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챗GPT에서도 분석들이 좀 가능할까? 뭐 앞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는 뭐냐면 웹로그가 생각보다 크죠. 특히 여러분들이 금융권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그런 웹로그를 보시면은 하루에 막 몇십 기가씩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에는 아마 부족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는 그런 테스트 SS로그, 이게 웹로그를 가지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은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챗GPT에다가 올라가져 있는 그 이런 파일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정보 유출의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 로그로 그런 학습 개념으로 우선은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렸던 로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SS로그에 대한 샘플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은 쉽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SS로그 example 다운로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데이터셋 정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캐글에서 주고 있는 뭐 이렇게 SS로그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IBM 쪽에서 주는 이런 것들이나 아무튼 로그 샘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당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시면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량의 SS로그를 올리기 전에 좀 적당한 로그들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제가 올렸던 로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메가에서 6메가 정도? 아니면 그 정도 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좀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거는 거의 한 3기가 이상 정도의 수준, 엄청나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이 됐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요 SS 로그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웹로그를 시각화하고 싶고 제일 많이 접속한 IP 정도 20개를 좀 나열을 하고 싶다. 요거 중요하죠. 네, 침해 대응 분석을 할 때도 어떤 것이 이제 스캐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적으로 접근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탑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위의 접속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네트워크에 영향을 준 IP가 어딜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실제 요거까지 분석하는데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SS로그 샘플이 정확하게 몇 메가 정도였냐면은 제가 올린 게 한 6메가 정도. 하지만은 이거를 펴보면은 생각보다 로그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샘플 로그에서 제가 자른 거예요. 요것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자른 거지만은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다. 근데 그것을 분석하는데도 얼마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요 파이썬 코드. 이 파이썬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골라내고 있을까? IP 정보만 또 골라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들을 사용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턴 매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패턴을 매칭을 해서 거기에서 그룹 형태로 이제 몇 번째인지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가져온 정보에서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이 컬렉션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쪽에서 요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중복되어 있는 IP들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 통계치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접근하는 방식들은 여러 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IP 정보들을 이제 분석하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 파이썬 할 때도 뭐 패턴 매칭보다는 우리가 아파치 로그의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몇 번째 줄에 우리가 스페이스 공간 안에 이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파이썬 코드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현재 요거를 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파이썬 공부도 하고 있고 강의할 때도 이런 것들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정말 1분도 안 걸려 가지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항상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각화하고 싶냐, 뭐 시간대별로 하고 싶냐, 아니면 상태 코드별로 하고 싶냐, IP 주수별로 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IP 주수별로 이제 트래픽을 중간 이런 거를 뭐 시각화를 하는 거하고 상태 코드별을 하는 거하고는 좀 시각화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IP 주수별 트래픽을 시각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시각화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짧은 코드이지만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별로 누가 이제 접속을 많이 했는가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이 어떤 시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자들이 언제 공격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시간대는 제가 앞에 좀 잘랐기 때문에 사실 앞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제가 잘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까지 풀 로그인을 검사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분포가 좀 되겠죠. 예, 나름대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당히 잘라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코드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200 스태티스 코드가 나오냐, 아니면 이제 404 같은 경우는 500대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각화가 좀 부족하죠. 이게 지금 너무나 이제 200대의 정상적인 코드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나 10개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제 400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거의 대부분 90% 정도는 예, 정상적인 그런 걸로 적금이 우선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들을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실제 공격을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IP인지 공격 코드를 실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앞에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요거는 이제 좀 테스트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엘라스티서치 쪽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라스티서치에 맞게 사실 요거는 이제 JSON 파일로 좀 많이 바꿔줘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엘라스티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JSON 형식들의 그런 데이터 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주는 것도 예,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웹로그 JSON 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아마 기간이 지나가지고 받아지지 않는데 이게 하루 정도 되면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저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JSON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지 이런 명령어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했어요. 이런 웹로그 중에서 패턴까지도 얘가 찾아내가지고 얘가 통계를 낼수 있을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들을 만약 좀 한다면은 좀더더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시큐어 코딩을 하던 SQL 인젝션을 하던 뭐를 하던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검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웹로그가 실제 공격 패턴만을 가지고 있는 웹로그는 아니기 때문에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우리가 이제 로그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 정도 패턴만 가지고 예,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더 많은 패턴들을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리고 실제 웹스캔 도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로 테스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웹스캔만을 가지고 했던 사례를 가지면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도 결과를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 같은 경우가 약한 10회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그 안에서는요, 패턴 안에서요.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로고 분석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챗GPT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꼭 코드 인터프리터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챗GPT API들을 사용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안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미 많이 외국 쪽 벤더사들을 보면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한번 솔루션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드 인터프리터에다가 바로 이제 이런 요구들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직은 보안상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로그.gfi라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요거는 정말로 아까 했던 샘플 데이터의 그런 통째로 놓은 건데 몇 기가 정도 됩니다. 설마 이것도 좀 분석이 가능할까? 이 정도 용량인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좀 용량이 분석할 것들이 많으면은 이렇게 메모리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진행을 하다가 뭔가 이제 버퍼가 좀꽉 찼다. 오류가 발생을 한것 같다. 근데 챗GPT는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요것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합니다. 요런 문구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안 되면은, 아, 이거 고민하다가 안될것 같아. 이렇게 좀 많이 금방 포기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챗GPT는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스코드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이썬 소스코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매개변수 같은 거 사용해서 데이터를 여러 부분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로그 같은 경우에도 아까처럼 이제 뭐한 10메가, 10메가, 10메가 정도 수준으로 나눠가지고 분석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해가지고 될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까지도 얘가 계속적으로 소스코드를 바꾸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탑을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매우 큰 사진, 특히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사람들의 얼굴들을 인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데이터가 좀 크다, 사진이 굉장히 고퀄리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메모리가 이제 좀 발생을 합니다. 메모리 꽉 찼다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만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이제 보안 쪽과 관련된 웹로그,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시각화,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 결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